외국어 언어 교환할 때 읽기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두 문단, two paragraph를 한국어, 그다음에 영어, 베트남어 이렇게 한번 어떻게 하면은 빨리 읽을까를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스탑워치를 해놓고 한번 읽어봤는데, 얘는 13초. 같은 내용이에요. 얘는 25초. 베트남어는 38초. 영어는 뭐 어쨌든 공부한 기간이 오래됐고, 베트남어는 이제 뭐한 4개월 정도. 물론 전에 조금 접하긴 했지만, 리딩을 하기 시작한 거는 4개월 정도 됩니다. 뭐 단어도 많이 알고 있지는 않고, 물론 예를 들어서 이해도 역시 아마 지금 여기 보면은 거의 1, 2, 3의 어떤 시간이 걸리는데, 아마 이해도 역시 여기가 100이다 그러면은 아마 여기는 70, 여기는 한 30, 40, 요렇게 될것 같습니다. 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것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긴 해요. 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일단은 리딩 속도를 빨리 할까, 빠르게 읽을 수 있을까,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내용에 보면 약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 자막을 이용해서 읽고 있는데, 리딩을 하다 보면은 어쨌든 전체를 같은 속도로 읽을 필요가 없다. 한국어 같은 경우는 한눈에 다 문장이 들어오지만, 영어부터는 한눈에 문장이 거의 안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빨갛게 표시해 놓은 애들은 뭐요 정도까지는, 이렇게 익숙한 애들은 한눈에 들어올 소지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한눈에 들어온 애들은 빨리 캐치하고, 요렇게 된 애들만 한번 정도 읽어주고, 뭐 이해가 되면 땡큐, 이해가 안 되면 그냥 패스, 이런 식으로 읽는 속도를 훨씬 빨리 해주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하고, 물론 터틀 래빗도 쉬운 부분이니까 금방 넘어가겠지만, 이렇게 요것도 그렇고, 만약에 요렇게 디퍼런트도 뭐 쉬운 표현이니까, 요렇게 나머지는 그냥 슉 넘어가는 거예요. 뭐 이치들의 온도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스웨어빌리티 이런 것도 있고 알려져 있다고 하는 거. 그다음에 throughout the forest, incredible speed agility, 뭐 어렵다 치고, they bounded through on the underbrush with grace and easy, their long ears twitching. Twitching이 좀 어려운 표현이라고 보면, 지금 여기서는 래빗에 대한 얘기니까 long ears를 추측할 만하죠. Dotted, 여기저기, confident, swiftness, boast about outrun any creature in the forest. 뭐 이런 식의 어떤, 쉽게 말하면 한 50대 50으로, 50대 50으로 얘는 무의식적인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이미 알고 있는, 인지가 되는 표현. 얘는 좀
생소한, 언어, 생소한,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표현으로, 구분이 되는 정도까지의 어떤 트레이닝을 해야 속도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도 똑같아요. 만약에 한국어를 읽는다 그러면 한때 숲 가운데 좀 어렵고 살았습니다. 거북이와 토끼들입니다. 본성, 고유한 특징, 노력, 조화롭게 공존했습니다. 이것도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하네요. 토끼들은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을 테고, 놀라운 스타가 민첩성으로 숲속을 횡단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숲을 뛰어넘어 우아하고 손쉽게 움직이며, 비행기 정도는 뭐, 날 테고, 튀어나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민첩함 확신에 있었고, 종종 숲속의 모든 생물들은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여기도 한 50대 50. 이런 어떤 그 훈련을 하면, 리딩을 할때 훈련을 하면, 스피드 부분에서 많이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리딩 스피드에서. 베트남어도, 이건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베트남어도 마찬가지. 지금 속도 대비 모든 것 기준으로 하면 아마도 그 이해도도 같이 떨어지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보케블러리가 약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현상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한 가능한 50대 50으로 서로 이렇게 아는 단어. 좀 쉽게 나온 단어를 빨리 캐치하고 나머지는 좀 집중도 있게 보는 식으로 해서 할 것인가. 아, 나이스 옛날에 쫑목구 롱손 뚜이맛. 이게 롱은 뭐 숲이라는 표현이고 숲속 뚜이맛. 조금 쉽지 않네요. 그 다음에 돈 다이 목로이 하나의 여기도 어렵지만 목로이 정도는 신밧 또모 그 동물들이 살았어요. 근데 이제 루어하고 거북이하고 또하고 토끼가 살았다 뭐이 얘긴데. 뭐 하이로이나의 그두 동물은 각기 뭐 론, 베, 반, 챗 아주 좀 어렵네요. 하지만 라이송, 호아촌, 호아송, 라이송, 호아촌 하면 평화롭게 살다. 모든 동물이 좀 어렵고 반응 요거는 조금 링벳 라는 것도 좀 링백 어렵다고 치고 이런 식으로 눈꼰토 토끼는 덕비엣된 알려져 있어요. 덕비엣 알려져 있다니까. 룽그룽숲아 수냐년 투어보이 아주 잘하는 거 그들 중에 아주 잘하는 거그 정도. 그다음에 그들 중에 우이과이 지나다 모이 수엔 안추엔 바 예양 쉽게 우아하게 이런 표현이니까 노이따이 야룽 어렵고 렌총 수호협 기중나이 이들이 또 노이 나이상 노이카 서로 이것도 말합니다. 중따 틴바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믿어요. 그들은 믿어요. 똑똑과 민나바 중투 바오
업무에 관해서 나는 구와 뭐 신발 종종 여기까지 가면 숲속에 있는 그 모든 동물들을 이길 가능성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확실히 그이 베트남에서는 세계를 비교를 하자면 한국어는 뭐 당연히 모국어니까 오케이. 이건 영어는 오래 배웠으니까 뭐 이해도 어느 정도 뭐한 이해도 어느 정도 있고 베트남어는 이제 막 타겟 랭귀지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뭐냐 뭐가 두 가지 다 문제가 있습니다. 뭔 문제가 있냐면 일단 리딩 스피드가 떨어진다는 거. 그다음에 컴프리헨션 능력도 떨어진다는 거. 두 가지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리딩이 떨어지니까 컴프리헨션 안 나오고, 컴프리헨션 안 되니까 리딩 안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근데 이때 과연 어떻게 하면 얘를 좀더 보완을 할수 있냐? 그냥 무조건 읽기만 하면 되느냐? 얘를 이렇게 그 리딩을 자막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핵심적인 요소는 어떤 거냐면 이 자주 보는 표현에 대한 이런 어떤 쉬운 표현에 대한 캐치 능력, 이거에 대한 캐치 능력을 더 빨리 갖는 겁니다. 쉬운 거. 그러면은 실제로 그 여기에 있는 표현들 중에 만약에 얘를 똑같은 속도로 계속 읽는다면 아까 38초가 나왔는데 같은 속도로 읽었을 때 38초가 나왔는데 아마 얘들을 좀 반은 빨리 읽는다 그러면은 뭐 영어 정도로 생각해서 읽는다 그러면은 얘를 갖다 한 30초 내지는 30초나 아니면은 25초까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리딩을 할때 어디에 포커스를 더 주냐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더 인지할 수 있게, 더 빨리 인지할 수 있게. 그리고 모르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얘네들은 어차피 봐도 잘 모른다 이러면은 그냥 이렇게 바로 하고 모를 수 있다. 빨리 그냥 슉 읽어버리고 이해도는 여기에서 슉더 빨리 그냥 한눈으로 그냥 보고 이해되는 것부터 캐치하는 능력을 가지면서 하면 얘네들은 나중에는 그냥 한 눈으로 봐도 이해가 돼요. 그러면 벌써 빨리 이해가 된 부분 제외하고 이해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는 포커싱을 하면 스피드도 올라가겠고 이해력도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그러면 리딩에 대한 부분에서 리딩에서 성공을 어느 정도 하면 리스닝에서의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여기서 리딩이 중요한 이유는 얘네들 어휘력, 빌딩 보케브러리, 그다음에 익스프레션, 문장의 어떤 구성, 뭐 짧든 길든 간에 그런 이해도 이런 그두 가지 센텐스, 보케브러리하고 센텐스 더 많이 가서는 문법을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패턴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이 문법 그래서 리딩의 핵심은 일단 어휘력 확보 문장 익숙해지는 거 그다음에 일부 문법적인 자주 쓰는 문법적인 요소에 대해서 좀 아는 것이세 가지의 필수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최소 리딩 속도가 나와야 리스닝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언어를 배우는 목적이 만약에 보편적인 언어 사용이다 그러면 리딩 중요합니다. 리딩 자체가 이 언어 능력에 있어서는 어드밴티지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언어를 활용한다라는 거는 life and knowledge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그냥 일상생활이야. 말만 통하면 되고, 내가 말할 수 있으면 되는데, 난리지라는 기준으로 보면, 뭐, 지식이 있어야 뭐, 어떤 전문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난리지 지식적인 부분으로 가면, 리딩은 필수다. 어쨌든, 오늘 이야기는 뭐였냐면, 리딩 스피드가 차이가 난다는 것하고, 리딩 스피드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단어에 대한, 표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냥 똑같은 수준으로 읽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근데 그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50% 정도는 쉽게, 50% 정도는 조금 더 어렵게 이렇게 좀 구분해서 쉬운 거는 계속해서 빨리 인지하고 어려운 거는 좀 통과 하듯이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반대로 진짜로 읽을 때그 쉬운 거는 거의 관심도 안 가져도 뜻이 들어오고 어려운 거에 포커스를 맞춰가면서 읽으면 스피드도 작고 이해력도 높을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